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하면 트럼프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서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맡아줘야 된다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래요. 아주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만 있을까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현재까지 나온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참고할 부분은 나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외교안보 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나토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트럼프의 공약집 어젠다 47에 발표를 해놨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해놨냐 하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전쟁 비용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유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미국의 10분의 1인 200억 달러밖에 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안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비용 위주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유럽, 나토 동맹국에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 있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서 31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나토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전부터 높았거든요.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나토가 적어도 GDP의 2% 이상은 국방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GDP의 2%를 쓰는 국가가 31개국 가운데 11개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Are some countries that aren't fulfilling their commitment and those countries are going to be dealt with. Maybe I'll deal with them from a trade standpoint. Maybe I'll deal 우리가 유럽을 지켜줬더니 유럽 사람들은 미국도 잘 못 가는 휴가를 막 몇 주씩 막 휴가를 가고 우리가 지켜줬더니 자기들은 경제 개발을 해서 그 돈을 펑펑 쓰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유럽을 지켜주고 저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냥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트럼프 집권 1기부터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집권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자신의 공약집에 이미 얘기를 해놨던 거죠.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는 거는 그 안보 동맹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 빠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나토라는 군사 동맹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 나온 유럽 정상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 국가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히게 될 건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한국은 지금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트럼프는 한국에도 불만을 가졌던 걸까요? 네,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보면요. GDP의 2.7%, 469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위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우리가 결코 국방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방비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방비를 가지고 한국에는 시비를 걸기 어렵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을 때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마크 에스퍼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퍼 전 장관에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논리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줬더니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TV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게 트럼프식 발상이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느닷없이 5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기존 액수의 5배를 올린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산정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 트럼프 정부 안에서 누구도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에스퍼 전 장관에게 도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계산식, 이 방위비를 청구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더 놀랐거든요. 그냥 백악관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도 그 액수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로 근거도 없이 그냥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하던 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일단 트럼프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액수를 먼저 불러요. 그러고 나서 상대를 막 흔듭니다. 정치를 약간 기업을 운영하듯.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약간 기업 경영하듯이 했어요.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안보라는 거는 어떤 돈의 액수 하나하나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내가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챙기겠다. 그게 내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다 라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그 당시에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용병이냐라는 비판이 국내에서도 아주 들끓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직접 대놓고 물어봤어요. 주한미군이 용병입니까? 라고 에스퍼 전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뭐 에스퍼 전 장관은 펄쩍 뛰죠. 아, 뭐 미군이 왜 용병이냐?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게 그 취지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당시에 미군이 용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트럼프가 요구했던 분담금을 다 줬었나요? 당시에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요. 협상을 하는데 서로 기대하는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9% 오른 액수 1조 1833억 원에 6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뜨면서 정부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측을 설득을 해서 일단 협상을 시작하는 걸로. 물론 목표는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인 올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고 아주 장기로 체결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혹시 바뀌더라도 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자꾸 내지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막 흔들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한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비 경선 과정만으로도 여러 국가들의 안보, 외교 환경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핵 무장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한 60% 정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지만 한미동맹을 기초로 지금 안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 라는 논란이 일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핵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북한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냥 핵 개발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이 높고요. 두 번째 또 우려가 뭐냐 하면 핵 개발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한두 달 내에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핵 원료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무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핵실험도 해야 돼요.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영토 내에서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당장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이랑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면 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정말 관심이 있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독재자인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난다. 이거 자체로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상회담 세 번을 했던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김정은과의 미디어 행사로 이 정체성을 규정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동 자체만 보시지 말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거는 다시 말하면 그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밤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에 기대된다고 생각.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정상들 간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밑에서 다 정리하고 위에 사람들이 만나서 도장만 찍고 끝내는 게 원래 정상회담의 통상적인 절차인데 트럼프의 정상회담 방식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너무나 어려운 협상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통 크게 해결을 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정체성 자체도 달랐고요. 김정은이 내놓으려고 했던 비핵화의 대상물도 달랐고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도 달랐고요. Well, they wanted to denuke certain areas and I wanted everything. And the sanctions are there.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설프게 합의를 해주고 와서 욕을 먹느니 차라리 신문의 일면과 방송의 톱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깨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으로 미국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그의 일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랑 협상을 할 때 멋지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준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여줬대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노딜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I think a very productive time. We thought and I thought and Secretary Pompeo felt that it wasn't a good thing to be signing anyth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 간의 친분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상 간의 좋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 간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외교 관계는 좀 위험합니다. Now, I don't want to understate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 in foreign affairs. Of course, it's important. But it's not the same thing as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I think leaders like Kim, like Xi Jinping, like Vladimir Putin all understood that, even if Trump did not. 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도에
그 당시에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이 틀림없다.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 사람마저 사리 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We really have no choice. 서로를 비하하는 막 별명을 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서로 자기 책상에 있는 핵 버튼이 더 크다. 막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면서 긴장 수위가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했다는 회고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좋지만 북한은 호전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뜻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금 외교안보 환경을 보면요. 북한이 예전에는 러시아, 중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졌잖아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고 탄환을 보내는 대가로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굉장히 북한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성이 예전만큼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할 때 다시 이 둘의 긴장관계로 들어서게 되면 이 둘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정상회담은 명목상은 비핵화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되면 주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동결을 대가로 북한에 경제적인 보상을 하려 한다라고 트럼프 측근들을 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트럼프가 그 보도를 부인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북미 협상이 펼쳐지는데 비핵화가 아닌 핵을 갖는 북한을 전제로 협상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 같은 일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한국이 중재할 여지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됐어요.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이 둘이 한국을 건너뛰고 자기들끼리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막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떨까요?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 국면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타이완입니다. 중국을 미국은 전략적인 최대 경쟁자로 상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역이 타이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경제로 환산을 해서 항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도 돈의 문제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타이완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TSMC가 있어요. 트럼프는 타이완에 반도체를 파는 데 있어서 고율의 관세를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거를 트럼프는 타이완에 있는 TSMC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의 역량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은 타이완이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물론 바이든은 타이완이 침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미국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그게 미국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사실 두 나라는 어떤 군사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타이완을 꼭 도와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바이든은 그렇게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타이완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여러 번 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에 무기도 지속적으로 팔아서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와는 사뭇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그런 초정밀 반도체를 중국에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파괴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엘브리지 콜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정말 전면전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타이완과 전쟁을 했을 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을 설득을 해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한국이 북한을 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트럼프 진영의 어떤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의 외교 안보 질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우리나라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지. 아,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흥분하고 칭찬을 해주면 쉽게 좋아하고 그런 기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면밀히 관찰한 국가들은 트럼프의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협정도 조기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트럼프 학습 효과입니다. 지금 아직 미국 대선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가정해 보면서 트럼프 2기가 들어왔을 때 벌어질 혼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